자, 배경 설명 한 번씩 들으셨죠? 8강에 있는 프랙티스 3번은 영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영국의 1910년대까지 아주 훌륭한 전성기 시대부터 전성기가 지어가는 데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미리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잖아요. 여러분도 미리 쳐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이니까 이 지문을 문법으로 혹은 어휘추론으로 빈칸으로 내는, 즉 좀 어렵게 된다 싶으면 이 지문에 이 문장은 외워두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 문장 같이 외우는 연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첫 줄, few people 출발합니다. Few people would dispute that.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절을 부인할 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few는요,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녀석의 친구는 리틀인데요. 리틀은 셀 수 없는 대상, 물, 공기, 커피, 커피도 뭐 한 잔, 두 잔은 세지만 커피 32 주세요 이런 또라이는 없잖아요. 물질 명사라 하죠. 근데 few는 셀 수 있는 거고 dispute라는 동사와 people이 붙었으니까 아,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절을 반박할 거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과 특히나 영국이 dominated the world culturally, 세상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라고 해석되고 있죠. 식민지 쟁탈 시대입니다. Britain was a crucible of an industrial revolution. 영국은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이며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가갖고 막 산업혁명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엔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 증기기관차가 돌아다니고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도 생기고 돈은 막 쌓이고 외국에서는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영국은 중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and its military forces, 그것의 영국의 군인들은 secured colonies as surely as English language invaded their cultures. 동사를 invaded도 나왔고요. as 동등 비교로 이렇게 as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녀석도 부사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as 동등 비교가 나오려면 뒤에 있는 녀석은 비교 대상이 되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얼만큼 기냐면 The English language invaded their cultures. 그래서 영국어가, 즉 영어가 그들의 문화권들을 침범했던 것만큼이나 군인들이 또한 콜로니들, 식민지들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 국내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막 들끓었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식민지를 단단하게 잘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영국의 언어는 그들의 문화, 여기서 의역해서 앞에 있는 콜로니의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권에 속속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When Queen Victoria ascended to the throne in 1837, 1837년에 ascend, 동사를 오르다라는 뜻인데 이걸 반대는 descend예요. 자, 이건 좀 적어두셔야 됩니다. descend는 내려오다. 그러니까 ascend랑 반대가 될 수 있는 동사죠. 여기서 올라간 거니까 의역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 She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837년에 딱 올라왔을 때 보니까 제일 큰 제국인 거야. 몽골 제국보다 더 크고 훨씬 더 큰 제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The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 매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러니까 제국에서 배 타고 가다 보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가다 보면 또 영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막 지 멋있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면 짜증나는 새끼들이죠. 그죠? 다 쳐들어가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있는 on which 이거 좀 이따가 한 번 더 갈게요. 더 중요한 문장 아래 있으니까 if 가겠습니다.
If you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1850년 그녀의 공전, 의역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궁전에 가서 suggest that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암시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이 제국은 this empire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끝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you would have been left out of the building. 너는 아마 비웃음을 당하면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된 문장이죠. 자, 이 문장 빨간색 문장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포인트를 위해서 스크린을 잠깐 올리고 같이 칠판으로 봅시다. if가 나오고 주어 headpp가 나오면 이럴 때 headpp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부분을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if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랜덤한 자리에 나오는 문장인데 그 다음 주어에는 would 다음에 have pp의 조동사 have pp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head pp가 돼서 과거 완료지만 이 내용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드리려나다 할지라도 빅토리아 여왕의 궁전을 다시 가볼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갈 수 있지만 당시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반대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게 반대고 이거 틀렸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라고 해주기 위해서 had pp를 써주고 have pp를 써서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if만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과 조건의 if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would와 have pp, had pp를 써줬다.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린 잠깐 돌아오시면 if you 나왔죠. had gone, 가보는 거죠. 어디로? 1850년에 그녀의 궁전으로. 그리고 and suggested, 요 둘은 had gone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대절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이 제국, 즉 영국 제국이 would be over, 한 세대 정도면 be over,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당시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아마도 너는 left,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웃음을 받겠죠. 웃음거리가 될겠죠. 그러면서 out of the building, 건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20년 안에 망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야, 훌륭한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라이래? 그래서 쫓아내겠죠. 그렇죠? 아,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당신 너무 훌륭하고 잘 나가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세대 안에 끝난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외워두시고요. 구문 독해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다 됐으면 쭉 내려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And yet it was true.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와 yet이 붙어 있으면 한 단어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was true.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렇게 됐다는 거죠. By the end of the World War I in 1918,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끝 정도 됐을 때, the empire was fatally wounded. 제국은 아주 처참하게,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인원들이 막 많이 죽었어요. 인구들.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 그런 전쟁을 치르느라고, 식민지로부터 돈도 많이 갖다 쓴 거죠. 그렇지. 식민지들한테 막 병력 갖고 오면서 식민지가,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사람도 많이 죽고, 비용도 많이 쓰고, 겨우 해봤자 끝나서 좋은 건 없었던 거죠. And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1950년대에 내가 태어났을 때쯤이면, it was memory. 그것은 단순히 기억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거의 모든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음식도 받고 식량도 공급을 받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맨날 배고픈데 잠수함으로 막 독일이 배는 막 격침시키고 그러니까 미국 겨우겨우 갖다 준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스팸. 이게 돼지고기 이렇게 부위별로 남아서 이제 짭짤하게 만든 스팸 아시죠? 우리 김치찌개나 이런 거 너무 맛있는 거. 근데 이게 바로 원래
미국 애들이 영국 도와주려고 만든 고기 통조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스펠이 쓰레기잖아요. 너무 맛없고 막 아 쓰레기 고기 이렇게 돼서 고기를 참 많이 먹었던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2차 세계대전 내내 막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 이거 맨날 이거 먹으니까 아 지겨워 쓰레기야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50년대 정도 됐을 때는 미국이 영국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게 됐다. 대영 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해석 다 해드렸고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다 잡아드렸는데 특히나 핵심적인 문장 하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다음 파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